인수 씨는 배에 와 있습니다. 관광 선박도 운영 중인데요. 오늘은 단체 손님 예약이 잡혀 있다죠. 안 오시나? 그럴 리가요. 저기 오십니다. 자, 보여줄게 하나씩. 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입어야. 와, 하나씩 내야 입어야. 안 되면 순서를 못 해. 너무 안 추워? 맞으신 분들은 여기 순서 명부 작성하세요.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남도 주변에 있는 섬을 투어하면서 즐길 수 있는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노모와 함께 여행 왔다는 가족 손님들. 거친 바닷바람도 이들의 설렘을 막진 못하죠. 마음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기분에. 호구를 벗어나 아름다운 섬들이 도열한 쪽빛 바다로 나왔습니다. 자,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자, 12시 방향 한번 보세요. 12시 방향. 산 중턱에 보면 뭐 하나 까만 게 하나 서 있죠? 네. 네, 그게 나라 우주 발사 장애. 발사를 할 때 저 주탑에다가 세워가지고 저기에서 발사가 됩니다. 좌측에 한번 보세요, 좌측. 네, 한 10시 방향. 자, 보시면 남도 주상전입니다. 여기서부터 남도 둘레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남도 주상전입니다. 멋지죠? 네. 네. 추억의 명소가 되기에 충분한데요. 하나, 둘, 셋. 안 나오면 손해야. 하나, 둘, 셋. 이건 인생 사진이야. 아, 말하면 뭐예요. 보세요. 아, 잘 나왔다. 진짜 잘 나왔네. 어릴 땐 눈여겨보지 않던 고향 앞바다였는데 자라고 보니 신비로운 보물섬이 여기 있었습니다. 어, 건물 있다! 오, 건물 있어! 미지의 세계로 향해 갑니다. 파도와 바람이 빚어낸 푸른 바다 위에 천연 동굴인데요. 자, 여기가 삽갓동굴입니다. 밖에서는 이 동굴이 안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딱 길을 돌아오면 이런 동굴이 나와요. 박선장 인수 씨가 어느 날 우연히 발견했다는 회심의 코스. 와,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여기도 제가 이제 낚시 포인트인데 낚시 포인트 왔다가 이런 동굴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바깥을 보시면 한번 보세요. 무슨 아라비아 나이트에 나오는 그런 형상의 동굴이 있고요. 이런 동굴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전설 속 이야기에나 나올 법한 낭도 앞바다의 명소입니다. 이런 동굴은 어디서 볼 수가 없어요. 한 시간여의 알찬 여행을 마치고 다시 무트로 왔습니다. 소리가 확 튀기네요. 아, 너무 잘 갔다 왔습니다. 아, 다음에 또 오시면 예, 예, 아, 예, 예, 예. 날씨 좋을 때 오시면 예, 예, 좋은 또 추억이 될 겁니다. 아우, 잘 봤습니다. 예, 예. 아유, 잘 놀았어요. 예.